네,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진우 소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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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 지수가요, 2% 넘게 빠지는 거죠. 진짜 저는 언제였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한쪽은 그래도 조금 힘을 주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분위기가 정말 싸해졌어요. 네, 네. 미국 오를 때는 잘못 쫓아가다가 조금밖에 못 오르고. 미국 유럽 조금 빠지니까 우리는 그냥 엎어지네요. 네. 일단, 아시아 전반적으로 같이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어가지고 네.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 시장 뭐 그런 흐름입니다. 예, 일단 저는 오늘 아침에 본 게, 아, 1180만 다시 터치할 수도 있겠다 하는 환율. 네. 달러 강세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 달러 강세 이유를 여기저기서 찾아보니까 지표가 좋아서 그렇다네요. 미국 지표가, 고용 지표가 아, 좋아서 네. 그렇다네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안 좋은 건가요? 아,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글쎄요, 이제 네. 외환시장에서는 전통적인 그 금리 격차, 금리 높은 통화가 뭐 강세, 금리 낮으면 약세 아니냐 하는 그게 이제 이른바 금리 격차 이론 했는데, 이제는 한 1, 2년 됐죠. 경기 좋은 쪽에 통화가 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는 볼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이제 결국 왜 우리가 고용지표 하는가 말이죠. 네. 그게 저 같은 사람들, 뭐 이른바 이코노미스트들, 무슨 시황쟁이들이 할말 없어가지고 이번 뭐 금요일날, 매월 첫주 금요일날 발표되던 고용지표가 중요합니다. 이게 땜빵용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 시장에 영향을 엄청나게 주는 겁니다. 그것도 네. 특히나 더갈수 있을까? 내지는 더 빠질 수 있을까가 굉장히 긴가민가하는 그런 시점이나 레벨이 있죠. 그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오늘 뭐 아침부터 계속 다루셨겠지만 이 숫자 한번 보시죠. 네. 자, 지난달에 5월달에 난팜 페이롤이니까 비농업 부문에서 일자리가 몇개 늘었습니까? 7만 5천 개? 그래서 쇼크였어요. 이거는 그렇죠. 안 좋은 의미에서. 그래도 그때는 장은 좋았거든요. 네. 오, 그래서 금리 낮추겠구나. 그러다가 이제 수정치는 3천 개더 줄었습니다. 자, 이달 6월 고용지표가 나오기 전에 이 컨센서스는 16만 5천 개. 대충 레인지는 13만 5천에서 20만 5천. 근데 그 레인지 상단도 훌쩍 넘어서 22만 4천 개나 그러게요, 일자리가 순간을. 늘었다. 좋아해야죠. 달러 강해져야죠. 오케이, 좋은데. 실업률은 뭐 0.1%. 이놈의 bad is good, good is bad라고 하는 말 같잖은 얘기예요. 네. 지표가 나쁘면 시장은 주식은 좋은 거야. 이뭔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금융위기 이후에 중앙은행들이 늘 중요는 했습니다만, 특히 금융 2008년 이후에 뭐 양적 완화네, 뭐네, 제로금리네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그 뿜뿜뿜 뿜어대는 그 유동성으로 왔던 그런 장에서 생긴 아주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패러다임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보세요. 얼마나 시장이 급격하게 반응했는가. 달러 뛰는 거 보세요. 이거 10분 차트입니다.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와. 96 9.9 어라운드에서 네. 97.44네요. 꼭지가 거의 뭐 반비가 올랐어요. 그렇게 올랐고 조금 너무 급했나 싶어서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도 잘안 밀리는 흐름. 그렇죠. 자, 미국 국채 수익률 이것도 훌쩍 뛰어버립니다. 거의 10bp를 올라버려요. CPP는 크죠, 네, 하루에. 그럼요. 특히나 예. 지금같이 뭐 2% 내외에 이 낮은 금리에서 말이죠. 급등한 거죠, 급등한 급등한 거. 거죠. 네. 이 국채 수익률은 이참 이런 데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차트를 갖다가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주로 이제 차트를 잘 모르시거나 어설프게 아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얘기들 잘 하죠. 차트는 지나간 것을 갖다 잘 설명할 뿐이야. 앞으로 올 것은 맞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나 차트 공부 안해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냥 반만 알고 가는 권투를 해도 건가요? 나는 왼손만 쓸 거야. 축구를 해도 나는 막 오른발에 공 떨어질 때만 찰 거야. 이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왠지 저는 뜰것 같았어요. 이런 모양은 이런 식의 다이버전스가 나올 정도면 이거는 머리를 들 만한 그림인데
결국 머리를 든 게 고용지표가 촉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차트쟁이들 어디까지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차트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을 할 것 같으면은 꼭 거기에 어울리는 재료가 나온다고까지 믿어요. 거기서 더 심한 중증 환자들은 차트스들은 그럴 만한 시점에 어떤 재료가 나와도 시장은 거꾸로 해석을 해서라도 결국 차트가 그렇구나. 말한 대로 간다. 이렇게까지도 믿는 게 차트쟁이들입니다. 자, 어쨌거나 그런 상황인데 S&P 500도 보시면 10분 차트인데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고용지표 확인하고 장이 열렸으니까 갭 이렇게 훌쩍 빠지면서 시작했다가 그래도 낙폭을 줄이고 끝났죠. 뭐 그런 정도인데 고용지표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이제 느끼는 겁니다. 뭐 다 얘기하시다시피 이렇게 되면은 시장 일각에서 얘기했던 7월 말에 잘하면 50BP도 내릴지도 몰라. 이거는 영 물 건너간 얘기고. 야, 이런 상황이면 25P를 좀 더 지표보고 가자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네네. 이 정도까지 이제 얘기가 된 거죠. 네. 그래요. 방금 화면에서도 잠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었는데 네. 지난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한 차례 더 압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오늘 같은 이런 현상들을 좀 예상을 하고 좀 미리 좀 압력을 준 걸까요? 지표가 좋은데 뭐 압박한다고 뭐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말로는 안정적인 천재예요. 트럼프 자신이? 뭐, 네. 자신을 묘사하는 몇 가지 말이 있죠. 예술의 네. 경지에 오른 협상의 달인. 그것도 협상의 달인다고 예술의 경지에 오른. 네. 네, 네. 그리고 안정적인 천재.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멍청이 바보 하면 바로 나오는 반응이 그거 아니에요. 너 나하고 IQ 테스트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정도죠. 최근에 이번에 G20 왔다가 우리 한국 왔다가 판문점 오산에서 펼친 퍼포먼스를 보니까 안정적인 천재요. 대단한 기획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쇼도 잘합니다. 지금 대충 들리는 얘기로는 트위터 한 방으로 판문점 회동이 이루어진 것보다는 주거니 박근혜 했던 그 러브레터. 그 누가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한 표현이죠. 러브레터. 그 친서 몇 번 왔다 갔다 네.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미 네네. 다 뭐 얘기는 됐던 것 같아요. 쇼죠. 자, 그래요. 지금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거 한번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저 명석한 머리로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무슨 프레임? 잘 되면 내 덕이에요. 못 그래서 되면 연준. 고용지표가 네. 잘 나오면 고용지표가 잘 나오는 달에는 꼭 이 트윗을 보게 됩니다. 대문자로 씁니다. 잡스. 스티브 잡스가 아니고 일자리 이러면서 그 중에서도 정말 잘 나온 거 하나 이렇게 어디서 건져와요. 그래 이거는 담당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 브레이트 바트입니다. 이거 스티브 배넌이 만들었던 그 극우 매체. 거기에서 나온 사진이네요. 자, 그다음에 백악관 앞에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은 경제가 엄청나게 부양될 거야. 로켓처럼 올라갈 거야. 이런 표현을 했고 또 이 아래쪽에 자막 보시죠. 연준은 몰라 도대체요.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혹시 닥치게 될지 모르는 시장이 굉장히 무슨 뭐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걸로 시사하고 있는 야, 한 10년 남짓 지금 이 호황기 뭐 개월소로는 사상 최고 기록도 경신했는데 그 얘기는 다리 찰 만큼 찼으니 이제 기울 때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야 이건 네가 내 말 안 듣고 금리 안 내려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오해 잘 가면은 다 자기들 탓인 거예요. 네, 탓이고 이 트윗도 다들 뭐 어지간한 매체들이 다 소개를 했죠.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트윗인데 뭐 잡스 리포트가 좋았고 인플레는 여전히 낮고 다른 국가, 다른 나라들은,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뭘 하는가 한번 이 표현 보세요. 뭐든지 하고 있어요. 뭐가 되면은 미국을 갖다 뺏겨먹을 수 있으면 take advantage of United States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은 연준이 도대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그러고 위에는 그런 얘기합니다. Great Election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당선됐던 그 2016년 선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시장은 shot right up 계속 올라왔고 근데 좀 더 좋을 뻔했는데 그리고 훨씬 어마어마한 추가적인 어떤 국부가 창출되고 그게 잘 사용되었을 텐데 어떻게 했더라면 연준이 금리만 잘 내렸더라면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의 most difficult problem, 가장 어려운 문제는 우리의 competitor, 경쟁자가 아니고 바로 연준이다. 이렇게까지 해버립니다. 세게 얘기하네요. 세게 얘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파월 의장이 참 수요일날 목요일날 이번에 뭔 얘기를 할지 한번 봐야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의회에 나가서 또 이렇게 정을 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10일날 수요일날은 또 FOMC 의사록도 나옵니다. FOMC에서 나오니까 이것도 만약에 오늘 내일 월화 이틀 동안 뉴욕 장 빠지면은 또 연준의 이 FOMC 의사로 담당자가 좀 바빠질 거예요. 또 마사지 해야 돼요. 참 쉬운 건 없다고 하지만 요즘 연준 보면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참 트럼프 대통령은 잘 찾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좀 뭐랄까 자기가 유리한 그런 경우들 아주 케이스들? 그 부분에는 타고난 또 이런 얘기도 누구를 조지면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 거기다가 거기에 얘를 또 갖고 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구체적이고 신뢰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좀 보니까 터키 쪽 얘기를 하면서 거기 봅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중앙은행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국가 지도자들이 있죠. 시진핑, 김정은.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임기가 없으니까. 임기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에르도안. 우리가 바깥에서 보기엔 참 터키 국민들도 고생 많겠다 싶은데 의외로 터키 국민들 중에 에르도안한테 열광하는 지지층도 많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민주국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 흐름을 보시죠. 이래요. 작년 BBC에서 가져온 제목들입니다. 2018년 작년 9월입니다. 터키 중앙은행이 결국 24%까지 금리를 올렸습니다. 저금리 우리 IMF 때 받던 금리예요. 우리 한국이 그죠? 높다. 왜? To boost 리라. 리라 가치를 끌어올리려고. 그때가 언제냐? 요때입니다. 요때가 지금 말하는 그 금리 인상한 시점이에요. 작년 여름 우리 기억나잖아요. 특히 뭐 직구하자 켜살코 하던 그 무렵. 맞아요. 리라 환율이 거의 두 배로 뛰는 우리로 치면 천 원 한 놈이 순식간에 2천 원 가는 그 장이 왔었고 그나마 이제 금리를 24%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리라 가치가 겨우 안정되나 싶다가 이게 또 꿈틀꿈틀 했는 중인데 이걸 갖다가 그동안에 여기가 이번에 에르도안 때문에 물러나게 된 무랏 뭐 세팅카야 이름이 어렵네요. 이름 어렵다. 이름이 어려운데 그래도 눈에 보니까 총기가 있고 고집이 있어 보이는 얼굴이죠. 그게 뭐 위에서 뭐 한다고 이 사람 지금 이 로이터 사진에 설명이 그겁니다. Had refused to cut interest. 즉 금리 인하를 갖다가 거부했다 이런 얘기예요. 에르도안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는가 하면은 고금리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이론은 뭐죠? 인플레가 높을 때는 금리를 높여서 대응하고 인플레가 낮으면은 금리를 인하해서 좀 이렇게 돈을 풀고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서 좀 물가를 끌어올리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금리를 야기한다고 그러지 그 거꾸로 생각을 안 해요. 거꾸로 금리가 높아서 인플레가 높은 거야 터키가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 지금 이제 터키도 이런 식으로 되고 저는 이거 한번 제가 그냥 말풍선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말풍선을 달아봤는데 에르도안 같으면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난 마음에 안 드는 놈은 바로 잘라버린 스타일이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도 만약에 참이야. 파월이 개기면 나도 그럴 참이야. 뭐 이런 쪽은 이해가 되는데 오른쪽은 가능할까요? 파월 의장은 안 될걸요 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안 될 건데요. 저 4년 임기 다 채울 건데요. 이런 얘기고 최근까지 이제 나온 거는 그러면 자르지는 못해도 너를 갖다가 그냥 연준 이사로 강등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은 나한테 있는 것 같은데 정도로 이제 얘기 온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미국 대통령과 연준이 맞으면은 지금까지는 대통령들이 졌어요. 잘못하면 암살까지 당했어요. 역사적으로. 이번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누가 이길까 상당히 궁금한.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런 어떤 큰 그림에서의 정부도 아닌
은행을 갖다 주주로 두고 있는 연준이 화폐 발행권을 갖고 있는 거. 이걸 갖다 어쨌거나 정부로 돌려보겠다고 했던 사람들, 링컨이요, 케네디요,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하, 그러네. 그러네. 예, 역사적으로. 예, 역사적으로. 예. 그런 사람들인데, 뭐 그런 어떤 큰 뜻이 있어서 저런 걸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빚이 많아서 금리가 많아, 금리가 높아서 싫고, 나 내년에 재선돼야 되는데 말이지.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빡빡거리고 있는 건지, 그걸 갖다 이제 좀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공화당이잖아요. 근데 공화당이 하는 어떤 행보들이 예전하고 크게 다른 건 사실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예, 예. 그래서 그 왜 의문점을 표시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자, 이제는 좀 국내 증시 얘기를 좀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생각보다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동안 아까 뭐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한창 올라갈 때는 우리는 왜 이렇게 못 따라가나 네. 그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살짝 방향을 틀어주니까 우리는 그만큼 더 떨어지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요. 남들 갈 때 못 갔으니까 빠질 때 좀 덜 빠져도 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요. 더 빠지고 있습니다. 더 빠지죠. 그리고 오늘 저는 이건 좀 충격적이네요. 저는 오늘 그래도 이 구름대 안에 머물 줄 알았습니다. 빠져나왔네요. 일간 일목균형표 이 구름대 안에서 머물 줄 알았는데 그게 2080인데 2080도 깨고 내려왔다. 네. 조금 데미지가 크죠. 최근에 거래량 막대기 보면 좀 허무합니다. 허무한데 글쎄요. 지금 이걸 갖다가 우리 장에 무엇이 과연 숨 넘어가는 옛날 사극 보면 하다못해 손가락이라도 자르던데 그래서 피를 갖다 입안에 넣어주고 하던 그런 어떤 효자 뭐 이런 모습들도 보고 했는데 뭐가 우리 시장을 돌려세울 수 있을까? 일본은 또 우리 죽이겠다고 나오고 아,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이죠. 거기다 삼성이 이런 거 아닙니까? 매출 자체는 보시다시피 자 이거 CNBC도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하네요. 2분기 전년 대비 56% 줄어들 것 같다 영업이익이. 이게 시장 예상보다는 높다는 거 아니에요? 6.5조 같으면은, 6조 5천억 같으면 시장 한 6조 아닐까? 그거보다는 높기는 한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도 지금 저 개인적으로 항상 약세, 강세, 삼성전자의 약세, 강세와 우리 지수의 약세, 강세를 저는 44,400원 외우기 쉽게. 그렇죠, 예. 그걸로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지금 그냥 훅 밑으로. 네, 그런 상황에서 네. 작년 2분기 대비 이제 저러든 그만큼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했기 때문이죠. 지금 매출이 이만큼이라 하는 얘기 봐서는 뭐 결국 이제 반도체 단가의 부분이 큰데 앞으로 지금 일본과의 문제도 지금 굉장히 남아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확실한 스탠스를 안 보여주는 게 집중합니다. 이게 도대체 아베가 아베만의 작품인지, 아니면 그 배우에 누가 있는지 미국이 예. 오케이 사인 받고 이렇게 하는 건지에 따라서 이 사안은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결국 여기서 막혔죠. 여기서 막혔고 이제 이 선이 지지된 것인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우상향하는 선이 지지된다면 그나마 이 안에서 노는 주가가 될 것 같고 저 선도 깨지면 조금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네네. 코스닥도 안 좋으네요. 코스닥도 지금 안 좋은 상황. 이놈의 666 중심으로 얼마나 우리가 좀 잊을만 하면 또 666이었는데 그런 상황이고 환율도 이 60일 중심으로 60일선 중심으로 20일선 우하향하는 기울기의 60일선과 다시 우상향하는 5일선 이 세 개가 모여 있어가지고 네. 지난 주말에 딱 모이면서 1170원에서 모인 다음에 다음 주 가서 방향 정하면은 그쪽으로 따라가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잘못하면 이것도 상승폭이 10원이 되겠네. 네네. 한 가지 이제 이 장을 이 1110에서 1150 사이라고 하는 이 40원 박스권을 우리가 너무 오래 머물렀고 이때는 박스권 상단에 오면 누구나 팔고 싶었고 네. 하단에 오면 누구나 사고 싶었던 사고 장인데 네. 이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확인할 거는 다시 40원 정도 레벨이 높아진 박스권이냐 그게 아니고 언제든지 상단과 하단이 열릴 수 있는 환율이 됐느냐를 갖다 살펴야 되겠는데 지금은 환율이 밑으로 그냥 갭만 채운 걸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환율 잘 안 빠질 것 같습니다. 그건 달러가 계속 강할 것이라는 달러가 말씀이시네요. 강한 것도 있고 아, 우리 자체적인 펀더멘탈도 네. 그렇고
그렇게 해서 달러가 확실하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됐건 연준의 어떤 그게 됐건 간에 확실하게 약으로 돌아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읽었다가 연준 혼자 액션을 취하면은 달러가 약으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선수들이 연준이 한 발짝 물러서면은 하다못해 반보라도 물러서려고 하니까 22도 BOJ도 이러니까요. 네네. 특히나 이제 이달 말에 앞서서 25일 날 22가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먼저 그냥 더 완화적으로 가버린다면 당장 이달에 마이너스 금리 예측은 금리 더 깊숙이 마이너스로 갈 듯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의외로 이거 지금 조금 이제 좀 바캉스 가고 더위 좀 피하고 한 9월 달 찬바람 살살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느껴질 때 다시 요당 하자 하는 이런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인 흐름인데 이번에는 바캉스 포기해야 되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번 그냥 7월과 8월로 예. 보는 게 힘들 수도 있다는 힘들 수도 있는 큰, 그런 예. 예. 변동성 커지고 계속해서 지표와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의 발언을 체크해 나가야 되는 그리고 장이 미국 장도 그렇고 너무 크리티컬한 데 와 있어요. 네. 여기서 꺾이면 많이 꺾일 수 있는 네. 아유, 또 네. 걱정을 또 만겨주는 걱정거리 증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포인트 다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는 어쨌든 미국 쪽에서 연준 쪽에서 발언들 FOMC와 관련된 부분들 그 얘기들을 좀 많이 볼 것 같아요. 어쨌든 달러가 뭐, 움직여야 되니까 네. 예. 그러게다가 뭐 연준 뭐 수요일 목요일 날 보셔야 되는 데다가 그리고 또 목요일 날 미국 CPI가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것마저 예를 들어서 연준이 목표로 삼고 있는 2% 거기 목표치에 부합할 정도로 조금 이렇게 인플레가 높아지는 수치가 나온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통계청장 바꿀라나요? 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표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네. 거 말씀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소장님도 얼굴 안색이 많이 어두워지셨는데 예. 예. 내일도 또 이런 좋은 말씀 준비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